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그 매핑 앤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관련된 그 GitHub 업데이트가 좀 있어서 좀 코드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비디오를 찍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보면은 볼까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제 유튜브에 그 플레이리스트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워크샵 이제 이 버전을 제가 좀 업데이트를 했어요. 업데이트를 해서 좀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게끔 해놨고, 사실 코드베이스는 비슷한데 좀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 됐고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제 GitHub에서 이 주소로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그 유튜브 밑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링크로 들어오시면 볼수 있고, 일단은 이 마스터 브랜치, 지금 브랜치가 있는 곳이 제가 마스터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옛날 버전이고 그냥 마스터 브랜치로 일단은 가져오시면 될것 같고, 클론을 받거나, 이제 저는 GitHub 데스크톱을 쓰는데 GitHub 데스크톱에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면 되겠죠.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GitHub 데스크톱을 열고, GitHub 데스크톱이 열리는 도중에, 열렸네요. 오케이. 우선은 제가 그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이게 이 코드를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여기 ArcGIS JS API TypeScript Starter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그 S3 프로덕트죠. JS API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 우리 베이스맵, 이 베이스맵을 다 그쪽 베이스맵을 쓰니까, 여기 보시면은 데모랑 그 스타트업 파일들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그 4.0에서 웹팩 버전을 아마 제가 튀익했을 거예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쪽이 원본 레퍼런스라는 걸 제가 일단 명시를 해두고, 일단 이걸 열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GitHub 데스크톱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로 코드를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열으시면 이렇게 깨끗한 화면이 나올 거예요. 깔끔한 화면이. 그래서 뷰에서 그 터미널을 열어야 돼요. 터미널을 열고 여기서 이제 npm install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저는 이제 인스톨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여기 노드 모듈스라고 돼 있는 것들 폴더가 생기면서 그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코드 베이스에서 필요한 그 모듈들은 이제 다운을 받죠.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npm install 쳤을 때 에러가 나면은 그 노드 패키지 매니저가 설치가 안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구글에서 npm install for 뭐 Windows나 Mac 여러분들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치면 돼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좀 윈도우스니까 npm install for Windows 하게 되면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윈도우즈용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에러 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뭐 컴퓨터 한번 재부팅하고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처음 그 GitHub에서 갖고 온 다음에 한 번만 인스톨을 하시면은 그 뒤부터는 안 해도 돼요. 일단 좀 시간이 걸리는데 좀 기다려 보죠. 자, 됐고 그 다음에 npm start라고 치게 되면 이제 기존의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에 보면은 여기 보면 start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웹팩 서버를 이제 가동하고 뭐쭉이 순서대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디벨롭먼트가 끝났으면 npm build 하게 되면은 이 빌드 파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빌드 파일을 웹에다 올려서 이제 URL을 뿌려서 같이 볼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npm 인스톨을 쳐서 처음 인스톨을 했고, 여러분 한 번만 하시면 된다 그랬죠? 만약에 돼 있다고 한다면 그 뒤에부터는 그냥 npm 스타트 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빌드를 하고
컴파일을 하고 빌드를 하아 다시 자동으로 컴파일을 하고 빌드가 아니죠. 컴파일을 하고 브라우저를 띄워서 그 아마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자동으로. 네, 지금 쭉 컴파일이 완성적으로 컴파일 됐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미국의 집 코드, US 집 코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제 오실렛 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죠. 네, 이게 사실 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빌드해서 나가면 되게끔 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지금 이제 드리는 거고, 이제 코드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소스 폴더에 가야겠죠. 소스 폴더에 가게 되면 여기 뭐앱 있고 뭐 SF 폴더 있고 CLSS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인덱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웹 프로덕이니까 그 일단 HTML이 있어야겠죠. 인덱스 HTML. 그리고 인덱스 TS. TS는 타입스크립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자바스크립트보다 타입스크립트를 쓰라고 권해드려요. 왜냐면 타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용량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래저래 개발하기에 훨씬 편한 환경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인덱스 파일이 실행되면, 이 인덱스 TS, 인덱스 HTML이 실행이 되면 이 타입스크립트 파일이 먼저 이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영화 보듯이 보면 돼요. 그 베이스맵 이 있고, 이 뷰, 베이스맵과 함께 뷰가 있고, 이두 개의 그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얘를 이제 이 코드에다가 스타터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 뷰를. 그래서 컨트롤 레프트 클릭을 하게 되면 점프를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앱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왔어요. 앱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덱스가 이제 실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엔트리 포인트죠. 우리가 만드는 앱의 엔트리 포인트. 그래서 이게 코드를 좀 설명해 주면은, 일단은 이 폴더 스트럭처 보시면은 코어 있고 데이터 있고 렌더러 있죠. 그래서 코어는 제가 뒷부분에 이제 백단에서 돌아가게 할수 있게끔 어느 정도 그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풀어 놓은 거예요, 제가 잘. 그리고 데이터는 그냥 더미 데이터 갖다 놓고, 렌더러가 사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은 얘네들을 이제 여러 개 프로젝트를 만들면 돼. 뭐 얘는 뭐 서울 무슨 이렇게 안 되나? 오케이. 얘는 뭐 빌딩 풋프린트를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킨다던가, 아니면 얘는 뭐왜 카피가 안 되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쭉 나열해가지고 렌더러만 바꿔주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쓸수 있죠. 예. 일단 지울게요. 얘를 지우고. 또 지우고. 그래서 큰 구조는 그러하고, 일단은 보죠. 이 코어 그 라이브러리를 제가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볼까요? 여기 있다. 오케이. 자, 캔버스가 있고, 프로젝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인액션이 있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코어 라이브러리에서 온 거고, 코어 라이브러리에서 인덱스에 들어가게 되면, 인덱스는 이 루트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건데, 꼭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대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 네임스페이스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듈로 내보낸 거고, 사실 핵심 파일들은 ArcGIS, 캔버스, 그 다음에 이벤트 인액션, 그 다음에 프로젝션, 이게 이제 코어 그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제가 그맵 뷰에다가 그 이벤트들을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익스텐드가 변한다던가, 익스텐드라고 하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여기 0,0부터 여기 시작되는 요 익스텐드라고 그러거든요. 익스텐트가 변하거나, 아니면 그 정적으로 그러니까 스테이셔널리 해지거나, 아니면 뷰 사이즈가 변하거나 했을 때 이벤트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팬을 하니까 익스텐드가 변하니까 계속 그 이벤트가 파이어 되죠. 트리거가 되죠. 그리고 마우스를 릴리즈 하게 되면은 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또 트리거가 되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펜을 이렇게 리사이즈 시키게 되면 윈도우의 사이즈가 또 파이어가 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콥 안에 있는 펑션들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렌더러 부분에서 실제 코드를 작성하고 알고리즘을 짤때, 이건 제가 이제 백본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거에 이벤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따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캔버스, 우리는 그 사실
이제 베이스맵은 이걸 쓰지만 이 실제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이펙트들은 저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따로 안 쓰고 이제 직접 작성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스텀 HTML 그 캔버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뷰를 인스펙션을 해보면은 참 크롬으로 쓰세요. 크롬이 디버깅하기 편해요. 보시면 여기 캔버스가 있죠. 이 캔버스를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실시간이라기보다도 온더 플라이로 그러니까 코드가 나오면서 바로 쭉 만들어서 어펜드 시키는 거죠. 다이나믹클리. 그래서 보시면 뭐 일반적인 거예요. 예, HTML 그 뭐야 그 캔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스타일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콘텍스트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캔버스니까 width랑 height이 있죠. 이거를 그 우리 기존에 있는 호스트에 맞춰주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그 캔버스를 쓸때 쓰는 방법들인데 이 방식대로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사실 여러분 이거 모른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냐면 모르는 게 정상인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앱을 개발하다가 특정 단계 이상의 그 컴플렉시티가 나오고 더 많은 걸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때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때 정도 실력이 된다고 친다면 이것도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실제적인 렌더러이기 때문에 렌더러를 캔버스 만들고 컨텍스트를 받아오고 이건 웹젤이랑 비슷한 컨텍스트예요. 2D 컨텍스트 그러나 2D 컨텍스트. 그다음에 이니셜라이즈 한번 시켜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리얼타임 그래픽스이기 때문에 실제 렌더러블 돌기 전에 한번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컴퓨테이셔널리 익스펜시브한 오퍼레이션은 여기서 다 하고 그다음에 이건 실제 루프만 돌면 되게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무한 루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한 루프가 이루어지는 그 찰나에 캔버스를 한번 클리어 해주고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매 프레임마다 새로 그릴 거니까 전 프레임을 지워야 돼요. 예. 한번 지웠다가 다시 그려주고 예. 요 방법으로 된다. 그리고 지금 리사이즈 캔버스 있죠? 이거는 그 우리 캔버스를 아까 리사이즈 했을 때 여기서 이벤트가 나오겠죠. 맵 뷰에서 이벤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벤트로 이벤트를 여기다가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레프트 클릭하면 점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항상 그 캔버스 사이즈가 같아지겠죠? 뭐 그런 작업을 제가 해놨고, 그다음에 마우스 인텍션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마우스 인텍션 부분도 해놨는데 이것도 다행히 이제 맵 뷰에 그게 다 리졸브가 돼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다운, 포인트 무브, 뭐또 드래그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API들 혹은 이런 API들, 그쵸? 이벤트들이죠. 다 이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면은, 여기서 ArcGIS JS API, MapView Event라고 쳐보세요. 이건 버전 옛날 버전이 나는데, latest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버전 4때 쓰니까, 이걸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린 맵이 아니라 맵뷰예요. 맵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벤트라고 있나? 일단은 스크롤 쭉 내려 보시면 이벤트 여기 있네. 그래서 뭐 더블 클릭, 드래그 뭐 이런 것들 있죠? 넣으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맵뷰에 온으로 해서 지금 이벤트를 단 거고 여기는 워치로 해서 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이 도큐멘트를 서치해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MapView.on Watch. 네. 여기 뭐 워치에서 애니메이션 워치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우스. 포인트 리브 이런 이벤트를 잠시 올려볼까요? 이벤트 오버뷰.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 서치해 보죠. 포인트 다운 키 다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그 키워드를 넣고 넣으시면은 그 우리가 이벤트를 리시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큐멘트가 여기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돌아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맵뷰에다 이벤트를 달고 이 이벤트 또한 우리 렌더러로 다 넘겨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다 렌더러로 넘어가죠. 앱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제가 마우스 인터랙션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XYZ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마우스가 다운됐냐, 더블 클릭이냐, 아니면 라티튜드, 롱디튜드, 뭐 휠은 얼마큼이냐, 전에 클릭했을 때, 전에 움직였을 때 포지션은 뭐냐, 이건 이제 마우스 트래킹할 때 쓰는 거거든요. 전 프레임과 지금 프레임을 비교해가지고 그런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네이티브 이벤트를 받으면, 여기서 네이티브 이벤트는 맵뷰의 네이티브예요. 원래 HTML 네이티브 이벤트가 아니라 받아가지고 다시 프로세스 한 다음에 이거를 이 앱에다 넘겨주는 거죠. 이 앱에다가. 네, 그 역할을 하는 거고. 프로젝션은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젝션은 사실 우리가 여기에 좀두 개의 코디넷 시스템이 있어요. 첫 번째 스크린 코디넷 시스템은 여기 0,0이고 X, Y축이죠. 네. 근데 지금 얘네들은 지금 X랑 Y축에 해당하는 코디넷 시스템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그 맵에 있는 포지션도 같이 갖고 있어요. 예, 몇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뭐 이렇게 뭐 마이너스 몇, 그러니까 그 한번 찾아보죠. 이것도 한번 해보죠.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 구글 맵에 들어가서 구글 맵에 들어가서 여러분 쿡 찍어보세요. 쿡 찍어보면은 지금 여기 나오죠. 이게 이제 뒤에 게 롱디튜드고 뒤에 게 X축이고 앞에 게 Y축이에요. 롱디튜드, 래티튜드 이렇게 나오죠. 예.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두 개의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정보는 투맵은 스크린 포지션을 가지고 맵 포지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리턴 밸류가 뭐냐면 롱디튜드랑 래티튜드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여기 찾아보면 다 있어요. 프로젝션, 투맵, 이 프로젝션 있죠. 자, 이것도 찾아보시면 있고. 투 스크린은 말 그대로 롱디튜드, 라티튜드, 지오그래피컬 코디넷 시스템에서 스크린 코디넷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쭉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코어 라이브러리를 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 놨고, 데이터는 더미 데이터 우리가 이따 쓸 거고.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제 코드를 작성할 곳에 도달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이그젬플은 별거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이벤트죠. 마우스 다운 프레스, 마우스 무브 프레스, 그 다음에 키보드가 프레스 됐을 때 콘솔 하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고, 스타트는 이제 한번 이니셜라이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렌더 루프에서는 이 이니셜라이즈 된 데이터들을 룹스로 하면서 렌더링을 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뭐 했냐면은 XY로 이게 이제 X네. 이게 X고 이게 Y로 10개 10개 해서 포인트 클래스를 만들 거고, 이건 이제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리턴 밸류를 가지고, 그러니까 리턴 밸류라기보다도 그 인스턴스를 이 어레이 안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레이는 사실 이거죠. 그래서 다 렌더링이 시작하기 전에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렌더 타임에는 그냥 얘를 individually visit, 그러니까 개별자들 다 이렇게 방문하면서 렌더링을 도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우리 메인 코어 앱이니까 위에 인덱스죠. 여기 위에 인덱스.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를 그냥 렌더러로 해줄게요.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지금 두 개의 예그젬플을 볼 거니까 하나는 01 이렇게 커멘트 아웃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만 살짝 스위치하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이렇게 뜨죠. 예. 우리는 지금 스크린에서 XYZ, 그러니까 X, Y축으로 2디멘셔널리 이렇게 오실레이션 되는 그 그리드를 만들었죠. 자, 뭐이 빨간색 점은 뭘까요? 들어가 보시면은 뒷부분에는 요거.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캔버스 API를 제가 그냥 쓴 거거든요. 사실 웹젤보다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하시면 금방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HTML 캔버스 API라고 치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
뭐 원을 그리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 API 갖고 조합하는 건데, 원래 로우레벨 그래픽스 API가 그러해요. 웹GL도 그렇고 되게 단순해요. 그냥 삼각형 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캔버스는 뭐 아크를 통해서 서클도 그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원이 되죠. 그래서 이걸로 이런 키워드로 찾이게 되면, 예를 들면 CTX 아크라고만 쳐도 엄청나게 많은 이그잼플들이 나와요. 보죠. 뭐 XY축 넣어주고, 레디우스 넣어주고, 스타트 앵글, 엔드 앵글. 이거는 그 이제 레디언으로 넣으셔야 돼요. 디그리로 넣으면 안 돼요. 360도로 넣으면 안 되고, 여러분 3.14 이런 거 아시죠? 레디언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원도 그리고, 뭐 스트로크 하면은 이것만 채워주고, 만약에 필 하게 되면 안에 것도 필이 채워지고, 필은 필 스타일로 이렇게 빨간색 FF050 이게 RGB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건 지금 헥스 밸류로 넣었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텀들이 여러분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텀도 영어로 이렇게 이런 익숙한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익숙해져야 되니까. 뭐 nothing special. 별거 없죠. 예.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여기인데, 이 한번 들어가 보죠. M 포인트 들어가 보게 되면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디자인 패턴 중에서 OOP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거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죠. 그중에서 OOP를 쓰는 이유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제 그 컴플렉시티를 컨트롤하기 위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오메트릭 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베이스에서 이제 부모에서 자녀로 상속시키는 거죠. 벡터도 있어요. 벡터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쓰세요. 그리고 약간씩 뭐 필요한 거 튀익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튀익하셔도 괜찮고. 예, 아무래도 완전 from scratch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좀 힘드니까, 빡시니까, 여러분들 이거 갖고 시작하면 좀 낫겠죠? 어쨌든, 자, 포인트예요. 포인트는 그 지오메트리 클래스에서 inherent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렌더러가 있는데, 지금 시작할 때 밸류가 x랑 y죠. 그죠? xy로 이 벡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벡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벡터에서 바로 뭘 하냐면은, 이 스크린 포지션에서 우리가 투 맵을 가지고 롱디튜드, 라티튜드, 즉 스크린 포지션을 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벡터한테 업데이트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라인까지 익스큐션이 되면, 이 우리의 벡터는 스크린 포지션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일한 그 라티튜드, 롱디튜드 그 데이터까지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팬을 하거나 줌인 아웃을 해도 얘네가 프로젝션 해가지고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 위치에.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게 시작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시간을 그 옵셋을 줬어요. 옵셋.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 그렇게 세냐, 매스 랜덤 하면 0부터 1까지의 플롯, 그러니까 플롯 넘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5를 곱하면 몇이겠어요? 나올 수 있는 확률 값이 0부터 5 사이 값이 나오겠죠. 그럼 0부터 5 사이 값이 랜덤하게 집어넣고, 이게, 이건 지금 다 프로젝션에 관련된 이야기고, 실제 렌더러가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부분에 이 코어에서 렌더러를 만들고 루프를 돌게 만들었잖아요. 루프를 돌때이 렌더러로 살짝 들려가지고 거기 만들어진 그 리스트 안에 담아져 있는 이 포인트들을, 렌더링을, 그 개별자들을 이제 그러니까 방문해서 렌더링을 걸때 얘네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한 시간이니까 각자 자기만의 시간이 있겠죠. 이 시간은 계속 이만큼씩 업데이트 시켜주고, 이 스콥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캔버스 API, 기본 API죠. 이게 반복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각각이, 저는 지금 코사인을 이용해가지고 저걸 만든 거예요. 오실레이션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그 원을 만든 거죠. 아,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의 홈워크, 숙제를 내드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업데이트 스크린 포지션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게 사실 맵의 비주얼라이제이션 할때 매핑할 때 되게 중요한 건데, 테크니컬리 지금 저는 화면을 안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롱디튜드, 라티튜드도 안 움직인 거예요. 안 움직이겠죠, 결과적으로.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팬하는 순간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닷들이 화면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크린 포지션은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반면에 이 포인트들이 갖고 있는 로컬 포지션들 있죠. 그러니까 로컬 포지션이 아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그 지오그래피컬 포지션. 걔네들은 고정돼 있겠죠. 걔네들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프로젝션 해가지고 스크린 포지션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얘를 딱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쪽으로 포인트를 옮겼다고 했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스크린 포지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오그래피컬 포지션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키텍처를 따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뭐 이즈 펜 되거나 아니면 이즈 줌 됐을 때 이거 그냥 이름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돼요. 어쨌든 너펜 되고 있냐? 줌 되고 있냐? 그때 얘네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겠죠?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이 두 개의 밸류를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사실 더 자세하게 하려면 여기서 만약에 스테이셔널리가 깨졌으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프로젝션을 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테이셔널리가 이제 멈췄어. 그럼 그걸 디텍트해서 얘를 또 폴스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얘를 더 이상 컴퓨트 안 하게. 그러면 좀더 빨라지겠죠.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겠죠.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아, 오케이. 자, 이게 뭐 이게 이제 사실 첫 번째 이그젠플이에요. 네, 첫 번째 이그젠플. 첫 번째 요거.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 이그젠플. 그러면 이제 앱에서 얘를 바꿔줘야겠죠.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얘가 실행이 되는 건데 봅시다. 자동으로 세이브하면 리프레시 되고 웹에 뜨죠. 브라우저에. 오케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체는 안 왔고 제가 이제 그 동부 쪽그 집코드의 덴시티 어떻게 보면 여기가 맨하탄 쪽이 굉장히 덴시티가 높죠. 이렇게 만들어 놨고 다 똑같아요. 이벤트.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거는 이 스타트 할때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져왔죠. 그래서 컨트롤 누른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죠.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 사실 이 데이터가 2D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그라스호퍼에 익숙하면 아 이렇게 리스트 오브 리스트 트리라고 보면 돼요. 트리 데이터라고 보면 돼요. 이게 어쨌든 리스트 오브 리스트인데 얘네들을 쭉 방문하면서 많기 때문에 전 다섯 개마다 하나씩 점프를 하면서 이 라티튜드 롱디튜드를 스크린 포지션으로 바꿨어요. 왜? 이 엔포인트 클래스가 스크린 포지션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이 엔포인트 클래스는 또 사실 안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크린 포지션을 받아왔다가 다시 또 로컬 포 그러니까 지오그래피컬 포지션으로 바꿔주죠. 뭐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걸좀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명백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뭐 XY 대신에 롱디튜드, 라티튜드로 뭐 바꾸셔도 되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가지고서 어떤 앱을 만들 거냐,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 거냐, 어떤 리서치 플랫폼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없어요. 그래서 5,000개 넘어가면 딱 끝나버리고, 예. 그래서 렌더링은 똑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이제 렌더링을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뭐야.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워크샵 비디오에 제가 여기 뒤에다 이 비디오를 추가할 건데, 좀 버전이 많이 업데이트를 제가 좀 했고, 좀더 간략하게, 그전에는 막 들어가서 다시 리프레시도, 브라우저도 따로 시켜야 되고 막 이랬는데, 좀더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매핑, 요즘 뭐, 이렇게 빅데이터, 뭐, 어반 데이터, 뭐, 스마트 시티, 또뭐 있어. 유행하는 텀들. 다 그런 것들을 할 때, 결국에는 그 얼반 컨텍스트, 그러니까 그 도시 혹은 어떤 굉장히 큰 매핑을 많이 해야 돼요. 베이스 맵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웹을 많이 쓰니까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큰 패러다임이 많이 진행이 됐죠. 이제 로컬보다 다 웹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저는 예전에도 뭐 이렇게 C샵 쪽으로 해서 그 윈도우즈 스탠드얼론 툴도 많이 오픈GL로 만들고 이랬는데 차라리 웹으로 하는 게더 패러다임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웹 부분 쪽으로 제가 좀 만들어 놨고 그리고 특히 JS API 같은 경우는 프리로 쓸수 있고 제가 구글 맵도 샌드박스가 있는데
구글 맵 같은 경우는 일정 그 리퀘스트가 넘어가면 돈을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가난하니까 그죠? 학생들이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상업적인 앱을 쓸때 하고 요걸로 그 리서치나 연구하실 때뭐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서 이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올려드리고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달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좀 매핑 툴도 만들어보고 지오그래피컬 어나리시스 툴도 만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그 지도를 갖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달아주시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